정도. 네, 지금 옆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어, 어떻게 해요? 의자 1열로 붙여갖고, 네. 그래요. 네. 어, 1열 일 안 할 거예요? 네. 네. 아, 그쵸. 이거 기자님들 제일, 아, 그치. 이게 좀 쉽구나. 네. 네. 아마 어, 신인이라 아까 2열로 하는 걸 연습했을 텐데 뭐 적응하겠죠? 네, 1열이나 2열이나 뭐 네. 아마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땠어요? 네, 됐습니까? 네, 드리너트 네, 준비됐으면 나와주세요. 네, 아마 앉는 위치가 네, 될 것 같은데 어, 요거를 어, 됐어. 네, 자, 그래요. 어, 네, 어, 지금 당황스럽죠? 어, 그쵸. 이렇게 연습했는데 갑자기 바뀌어졌죠? 네, 이게 실전이에요. 예, 적응해야 돼요. 네, 하나라도 다, 네, 계획된 대로 준비한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우리 기자님들 보기에 또 좋은, 네, 구도니까, 네, 이해해 주시고, 네, 함께,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네, 풋타임도 끝났고, 어, 본문에도 마쳤습니다. 어땠어요? 네. 굉장히 뭔가 깔렸던 것 같아요. 데뷔 무대랑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네, 어, 저는, 약간 드림노트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지는 걸그룹이 나타났어. 어, 누군데 드림노트라는 팀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약간 요정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무대에서는 요정이었거든요. 대기실에서 제가 밑에서 내려온 모습한테 그렇죠. 네. 역시 요정도 사람이죠. 네, 좋습니다. 인간적인 모습. 네, 저만 봤을 때 아쉽긴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과 이야기 좀 나눠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부터 신나고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네, 어떤 곡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드림노트 보니입니다. 이번 타이틀곡 하쿠나 마타타는 어펜포 신스팝 장르의 곡인데요. 언제나 예쁘고 당찬 소녀가 좋아하는 소년에게 몰래 사랑의 주문을 걸어서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싶은 마음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네, 자, 어, 이번 곡 역시도 굉장한 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 어떤 분들과 함께 했는지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드림노트 미소입니다. 저 데이비드 앰버 작곡가님이라고 네. 트와이스, NCT, 여자친구 선배님 등등 너무나 존경하는 선배님들의 노래를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네,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네, 외국분이시잖아요. 네. 네, 맞지? 어, 맞네요. 네. 자, 어, 대단한 네, 분들과 함께 작업한 이번 곡 역시도 어, 느낌이 좋은데요. 어, 타이틀곡 하쿠나 마타타 이외에도 대단한 곡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소록주? 네, 드림노트 유아입니다. 저희 하쿠나 마타타 이외에도 수록곡이 인트로 비엔베니토부터 홍콩 시민은 너까지 있는데요. 인트로 비엔베니토는 스페인어로 환영한다라는 의미로 저희의 공간에 오신 걸 환영한다는 뜻을 담은 인트로 곡이고요. 네. 또 취미는 너는 가사가 굉장히 독특해요. 내 취미는 너, 내 특기도 너. 저희의 팅금이가 굉장히 잘 보이는 곡입니다. 또 콩콩은 또 콩콩도 가사가 굉장히 귀여운데 러블리한 가사를 저희 드림노트가 저희만의 러블리한 매력으로 부른 곡입니다. 네, 취미는 너. 마치 가사가 널 바라보는 게 내 취미야 이런 뭐 특기야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 맞나요? 네. 아, 그래요. 네, 나중에 정말 드림노트가 어, 대한민국 모든 분들의 취미이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 다음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지난 앨범에서는 팅글미. 어, 팅글미가 어떤 느낌이에요, 도대체? 네, 드림노트 라라입니다. 네. 팅글미는 10대의 팀과 비글미를 합친 저희만의 신조어인데요. 저희 팀의 강한 에너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느낌으로 네, 팀들과 함께 하나요? 네, 이번 2집은 하쿠나 마타타로 돌아온 만큼 팬분들에게 행복하고 밝은 주문을 외치면서 팬분들이 항상 저희를 보시고 밝은 에너지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나라야 너 오늘 뽕을 많이 세우셨네요. 네, 어, 마치 가요계 정상위 노려온 것처럼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어, 헤어스타일을 보니까 어, 마치 염색 광고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진짜. 네, 이번 컨셉 역시도 우리 어, 드림노트의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간 편인가요? 이거 컨셉 어떤 컨셉이에요? 네, 드림노트 수민입니다. 저희 이번 앨범 콘셉트가 진짜 행복을 그리는 요정의 네.
컨셉인데요. 저희가 그 요정 같은 비주얼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상은 샤 소재와 스팽글을 이용해서 블링블링함을 표현했고요. 메이크업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요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핑크와 코랄 색깔을 좀 사용했습니다. 네, 요즘 걸그룹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뷰티 컨셉까지 다 세밀하고 네, 다들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고 네,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드리고 네, 함께 하겠습니다.